여러분 평안하십니까? 새롭게 하소서 서정원 목사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아나운서 장주희입니다. 네, 봄이잖아요. 네. 얼마나 졸린지 직장 10명 중 네. 8명이 충곤증에 시달린다고 합니다. 이럴 네. 때 아무래도 커피 한 잔이 딱이죠. 네, 예. 참 졸음이 쏟아지면 커피를 더 찾게 되는데 확실히 심리적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네. 한 잔, 두 잔 마시다 보면 좀 많이 마셔서 무리이긴 하지만 네. 많이 마시지 않는다면 좀 한 잔의 여유를 찾는 데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럴 것 같습니다. 네. 저희 교회도 조그만 카페가 있잖아요. 맛이 좋다고 네. 소문났던데. 아닙니다. 네. 이제 나오는데 그 바리스타가 커피 이렇게 세 개를 만들어 놓고 지금 시음을 해달라고 네. 어떤 게 맛있는지 한번 해주라고 네. 그래서 네 생각에는 어떤 게 제일 맛있는 것 같냐? 똑같아요. 네. 아마 가운데 거가 제일 맛있을 것 같습니다. 제 손맛이 그렇게 얘기합니다. 그래서 세 개를 딱 맞는데 진짜 가운데 거 맛있는 것 같더라고요. 네. 네. 근데 손맛 있는 커피. 근데 손맛 하면 저는 엄마의 손맛 생각이 나고요. 그리고 엄마는 또 할머니에게서 물려받은 손맛일 테고. 그렇죠. 근데 할머니가 타주는 커피가 무슨 맛일까? 저는 마셔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네. 70대 할머니들이 바리스타의 길을 열고 계십니다. 할머니들이 타주는 커피. 오늘 이 새롭게 하소서에서 향긋한 그 향기를 맡아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카페 외할머니의 대표십니다. 김원내 목사님 오늘 모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, 목사님. 예, 어서 오십시오. 네, 반갑습니다. 예. 난 또 목사님이 외할머니인 줄 알았대. 아니시네요. 네. 카페 외할머니. 정말 정다운 이름인데요. 그것도 친할머니도 아니고. 근데 친할머니하고 외할머니하고는 조금 느낌이 조금 차이가 나요. 외할머니가 조금 더 정다운 것 같은 느낌입니다. 예. 그래서 그렇게 지으셨어요? 친할머니는 엄마의 시어머니잖아요. 시월드. 그래. 시월드. 어머니의 어머니. 네. 아, 외할머니는 어떻게 친근한 그런 감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푸근한 그런 이름이고 또 찾아오는 모든 분들에게 그래요. 그런 푸근함을 안겨주는 그런 이름인 것 같습니다. 네. 친정 어머니 그래도 찡한데 거기 한 단계 더 높여가지고 네. 외할머니 그러면 뭐 그냥 마냥 좋아해 주실 것 같아요. 예. 그래 그 바리스타들은 전부 다 할머님들이세요? 예, 현재 70세 이상 되신 분 70세? 6분. 예, 예. 60세도 아니고요. 예, 제일 연세 작으신 분이 70세이십니다. 와. 70세 이상 되시고 제일 연세 많으신 분이 77세. 그분은 할아버지세요. 와, 우리 교회 외할아버지도 계시군요. 할아버지시고 또 이 커피를 하는데 할머니 커피를 하는데 좀 순발력이 필요하거든요. 아, 이 노인 연세 드신 분들이 못 하시는 일이 있으세요. 그것을 좀 보충하기 위해서 젊은 분 두 분이 같이 일하고 계십니다. 몇 명이나 되세요, 바리스타는요? 그럼 여덟 분, 총 여덟 분입니다. 아, 권사님 바리스타 6명. 얼마 전까지 9분이 일했는데 한 분은 그 서울에 또 한 자리가 생겨서 그쪽에 파송을 했습니다. 취직하세요? 예. 그러셨구나. 근데 어떻게 보면요, 권사님 바리스타들 좋은 분도 있겠지만 요즘 젊은 애들 보면 헉 하고 놀랄 것 같은데 예, 카페 그렇죠. 들어왔다가 반응은 좀 어때요? 이 친구들이 와서 예, 커피를 할머니들이 내리시니까 반신반의하면서 뭐 할머니들이 내리는 커피가 얼마나 맛있겠냐고 그러면서 그냥 시험 삼아 들어왔다가 네. 우리 할머니들이 정성스럽게 내려주시는 커피 마셔보고는 그 맛에 반해서 단골이 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아니, 사실 평생을 요리로 단련된 그 솜씨인데 그 손맛에 뭐. 예. 뭐. 그 커피라고 뭐 맛없겠어요? 그래, 정성이 또 반이니까. 근데 그 봉사를 하시는 게 아니라 보수를 또 조금씩 받으신다면서요? 예, 우리 할머니들이 일주일에 세 번, 한 번에 네 시간, 또 세 번 이렇게 일주일에 일하시는데
시급 5천 원씩 해서 드립니다. 그래서 한 달에 약 20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. 70대에도 일하시려면 건강하시겠어요? 예, 건강. 네. 아, 일하시면서 더 건강해지신 거예요. 일하시면서. 그럴 수도 있겠다. 아, 노인분들 건강이 문제 아닙니까? 그렇죠. 근데 일을 하셔야지 건강의 문제도 해결되지. 좀 몸이 아프다고 일 안 하시면은 더 몸이 안 좋아지시는 것 같습니다. 그럼 70대 일하시고 또 조금이지만 월급도 받으시고 그리고 굉장히 좀 많은 변화가 있으실 것 같아요. 일하기 전과 후와. 이분들이 집에 계시면은 하루 종일 텔레비전 보시고 또 이제 부부가 이렇게 얼굴 마주 보고 있으면 좋은 사람도 하루 종일 이렇게 얼굴 부부싸움하고 좀 안 좋은 일이 있으신데 이렇게 나와서 일하시니까 행복해하시고 또 자부심도 가지시고 뭐 그러는 모습 보니까 옆에서 보니까 행복합니다 저는. 함께 행복해지시는군요. 예. 네. 그 카페 외 할머니 대표이신데. 어떻게 이 카페를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? 계기가 뭐예요? 예, 제가 저희 아버님이 70대시던 해 겨울에 그 휴지를 이렇게 모아서 파셨어요. 그런데 겨울에 나가셨다가 빙판에 넘어지신 거예요. 그래서 못 일어나시고 한 10년쯤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게 한 3년쯤 됐거든요. 근데 이 일신동에 제가 2011년 11월에 등불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는데 이 지역에 그 휴지 주우러 다니시는 노인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. 근데 그분들이 하루 종일 그 휴지를 주우면 배지를 주우면 5천 원에서 만 원 사이 이렇게 받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 노인분들을 위해서 교회가 뭔가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간 교회 대부분의 교우들이 연세가 많으시더라고요. 70세 이상 되신 분들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부임 신방을 갔는데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그 노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구에서 그 바리스타 교육을 시키는데 가셨다고 그래요. 그런데 거기서 그 당시에 68세셨는데 60세 초반 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오셔갖고 거기에서 속되게 말해서 잘리신 거예요. 그냥 안 되겠다고 그냥 집에 그냥 돌아가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커피에 대해서 저희 집사람이 공정무역 커피를 하고 있고 또 뭐 저도 조금만 알고 그러니까 그럼 그거 우리가 하면 좋겠다고 우리가 하자고 그렇게 거기서 큰 소리를 치고 왔습니다. 처음에 위로하러 이렇게 하신 게 이렇게 일이 커졌군요. 예, 그래서 우리 막내가 그러더라고요. 막내가 초등학교 5학년인데 아빠 일이 장난같이 작게 시작하다가 했다가 이렇게 커져버렸네. 장난이 아니네. 농담같이 시작하다가 자기가 봤을 때는 뭐 가족들이 놀면서 우리 카페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그랬더니 카페 외할머니 하면 좋겠네 뭐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저녁에 다섯 식구가 저희 아이가 셋이니까 저녁에 막 식구들이 같이 모이면 얘기 나누고 같이 놀아요. 근데 그 자리에서 우리 카페 외할머니라고 짓자고 그 의미를 담는데 저희 집사람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그 커피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을 위한 할머니, 또 집 밖에 할머니. 오. 요새 아이들이 집에 할머니랑 같이 사는 아이들이 별로 없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집 밖에 나와서 할머니처럼 편안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할머니. 그리고 우리 어머니의 어머니. 그런 삼중적인 의미를 가지고.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네요. 그렇게 졌죠. 그래서 시작을 하신 거예요. 어르신들을 위한 마을 기업으로 이제 카페 외할머니 그 사업을 이제 시작을 신청을 하셨는데 꼭 굉장히 까다롭지 않아요 조건이? 그 카페를 하려면 그 자금이 좀 필요한데 우리가 모아놓은 그런 자금도 없고 그래서 마을 기업을 그럼 한번 신청해 보자. 그래서 시작하게 된 건데 이 마을 기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요새는 안전행정부라고 또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. 그렇죠.
안전행정부에서 주관하는 그런 마을 살리기 프로젝트인데 마을의 모임을 지원해주고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. 그래서 저희가 그런 마을 기업을 한번 해보자. 우리가 자금이 없으니까 거기에서 자금을 지원받아서 그럼 해보자. 그렇게 시작하게 되었는데 우선 구청에 그 마을 기업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알아보고 어떻게 또 지원을 해야 되는지 알아보고 근데 조건이 있더라고요. 네. 그 조건에는 실적이 좀 있어야 돼요. 그 사업을 하고 있었다는 실적이 있어야 되고 장소가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제가 11월에 부임을 해서 2월 달에 1월 달에 설명회 듣고 2월 달에 그 이제 지원을 하게 되었는데 그 계획서를 써갖고 지원을 하게 됐는데 세 가지가 아무것도 된 것이 실적이 없고 실적도 없죠. 네. 뭐 커피는 저희 집 사람이랑 저랑만 알지 뭐 실적도 없지 장소도 또한 없었고 또 그리고 마을 공동체가 형성이 된 것도 아니었는데. 마을 공동체는 우리 교인들이 그 지역에 살고 있으니까 이렇게 만들었죠. 예. 그리고 또 그것이 그 법인 형태가 돼야 된다 그래서 그 법인을 만들 수가 없어서 그럼 제일 쉽게 만들 수 있는 법인이 뭐냐 그랬더니 주식회사를 만들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저하고 저희 집사람이 제가 일대주주, 저희 집사람이 일대주주해서 그렇게 주식회사를 만들고 또 실적은 없지만 우리가 한번 믿음으로 해보자. 그리고 장소는 누가 여기 쓰라고 장소를 제공해 주지는 않았지만 옆에 마침 그 옆에 철물점에서 쓰던 창고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 창고를 쓰라고 내주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사진 찍어서 여기서 하겠다고 그렇게 이제 선포를 그냥 하셨네요. 사업 계획서를 냈죠. 예. 그리고는 아니 근데 그 주인한테는 허락을 그러게요. 받은 거예요? 아니요, 얘기도 안 하고 그렇게 사업 계획서를 쓰고는 나중에 이거 우리가 좀 쓸 테니까 쓸 수 없느냐고 다른 분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넣었었죠. 근데 다행히도 뭐 쓰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야말로 불도저였네요. 그냥. 마을 기업으로 선정이 되셨어요. 선정이 되면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얼마만큼 이렇게 자금 지원이 되는 건가요? 예, 첫 해에는 총 5천만 원,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이 되거든요.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안정행정부에서 50%, 또 광역자치단체에서 25%, 기초자치단체에서 25%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두 번째 해에는 이게 2년 지원 프로젝트거든요. 두 번째에는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 카페 외할머니는 올해가 이제 2년 차이기 때문에 선정이 되었다고 그게 연락이 왔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한 4, 5월 중에 지원을 받을 그런 생각입니다. 근데 그걸로 받는다 그래서 다 되지는 않잖아요. 넉넉한 자금은 아니고 교회도 넉넉한 사정은 아닐 텐데 그 나머지는 어떻게 마련하셨어요? 나머지는 그게 작은 평수지만 지금 8평이거든요. 8평 하면은 기계 드리고 인테리어 하고 또 뭐 재료 드리고 뭐 여러 가지 하면은 굉장히 많이 돈을 들여야 되는데 5천만 원도 그 제가 속한 그 자치단체가 거의 그 자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25%를 깎아서 주더라고요, 첫 해. 그래서 그거 가지고는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해보자고. 그 자부담이 좀 들어가야 돼요. 그래서 제가 전에 있던 그 교회에 부목사로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가면 차가 필요할 테니까 차도 사고 또 교회 인테리어를 좀 하라고 그렇게 헌금해 주신 돈이 있는데 그거를 여기다가 다 이제 투입을 해서 그렇게 만들었죠. 아이고, 마을 기업이 도저히 이게 갈 가능성이 없는데 딱 선정이 됐을 때 교인들 굉장히 좋아했겠어요. 예, 굉장히 반응이요. 좋아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어느 정도로 좋아하셨어요? 됐냐고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드리겠다고 제가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일자리를 생길 거라고 하는 그런 기쁨도 있었고 또 일할 수 있다는 그런
기쁨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. 그리고 교회가 작은 교회가 그동안 내리막길이었거든요. 제가 부임하기 전에 내리막길이었는데 그동안에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는데 이제는 교회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가능성들을 보시고 참 기뻐하시더라고요. 기뻐하시면서도 조금 걱정은 됐을 거예요. 군사님들이 바리스타 이거 뭐 알아야지 잘 될까? 뭐 어떻게 뭐 이런 걱정도 되시고. 제가 처음에 부임했을 때 애찬을 주일날 나누고 난 다음에 그 원두 커피를 내려드렸더니 그 맛이 없다고. 맛이 없다고. 믹스 커피를 한 박스 100개들이 네. 200개인가 100개들이 한 박스를 사오셔서 네. 우리 이거 먹겠다고. 그런데 지금은 네. 그러면서 이름도 생소하죠. 또 레시피도 많이 외워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아메리카노, 뭐 그 에스프레소 이런 이름들이 입에 붙지도 않고 생전 듣도 보다 못한 그런 이름이었는데 아 이걸 어떻게 하냐 이거죠. 이거 못한다고 처음에는 그러시더니 지금은 잘하세요. 잘하세요. 이게 거품 내는 게 네. 라떼 만들 땐 거품 내는 게 이게 관건이거든요. 그렇죠. 우유 거품을 잘못 내면 비린내가 좀 나고 이게 잘 내면 고소한데 그래서 이분들이 그 연습을 열심히 하셔갖고 지금은 다 잘하세요. 아, 그렇군요. 새 일을 이렇게 추진하실 때는 처음에는 뭐 장난삼아 아니면 위로해드리려는 마음에서 시작하셨겠지만 아, 이런 목표를 좀 가지고 내가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세우셨을 것 같아요. 일단은 처음에는 그런 목표를 세울 수가 없었고 이거나 좀 잘 세워보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아, 좀 더 기회가 주어지면 이게 뭐 2호점도 낼 수 있고 3호점도 낼 수 있고 또 많은 분들에게 교육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고 또 그분들을 교육시켜서 아, 그 일자리를 드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고 이제 지금은 교육은 좀 하고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여러 팀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아마 기회가 생긴다면 2호점, 3호점 내서 더 많은 분들에게 기회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. 그래서 지금도 이제 교육받으시는 분들이 아,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줄 수 있느냐고 그렇게 의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. 오, 그러니까 여섯 번 권사님 이외에도 지금 훈련받으신 분들이 대기자들이 많네요. 예, 그렇습니다. 오, 2호점, 3호점 내셔야 되겠네요. 아, 관심 가지고 좀 물어보시는 지금, 분들도 계세요? 예예 기도하는 가운데 있고 지나가시는 분들이 아 나도 여기서 일할 수 있느냐고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 아직은 여건이 되지 않으니까 아, 다음에 기회가 되면 꼭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죠. 그전에는 네. 집에서 맨날 놀았잖아요. 네. 근데 지금 이제 출근한다니까 마음이 막 들뜨고 네. 또 기분도 좋고 또 사랑을 우리 똥똥 뭉쳐요. 목사님이 언제 한번 무슨 말 그때 오늘 감사 오늘 뭐가 감사한지 한번 물어보신 적 있었어요. 네. 근데 제가 목사님 그 말씀 끝에 저는 매일매일 감사하고 살아요. 우리 예민이 카페 특이한 그 아주 그 아름다운 그 지역의 명소가 돼서 그냥 그 지역사가 커피, 완전히 커피향으로 그냥 다 됐으면 좋겠어요.